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용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일밤 감성 피아노 라디오 라이브 2021년 11월 7일 11월의 첫 주입니다. 산뜻하게 형광색 옷을 입고 나와봤어요. 자, 날이 갈수록 이제 가을도 지나가는 것 같죠? 다가오는 겨울,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합시다. 자, 오늘 첫 곡으로는요, K씨의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나 그들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네, K씨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라는 가을가을한 제목, 아주 가을 감성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로 첫 번째 곡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11월 첫째 주네요. 매 방송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째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붙잡을 수도 없이 빨리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잘 타고 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 함께 나누면서 한 주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를 여행, 어디론가 떠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 바로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동산. 그 산으로 올라갈 때도 저는 참 여행하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다거나, 뭐 어디 삼삼오오 모여서 시끌벅적한 여행 떠나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일상에서 내 발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여행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행, 또 여행 가는 기분을 담은 그런 노래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 끝에 매우 쳐드립니다. 신청곡 코너 있고요. 여러분 보고 계신 채팅방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남겨주시면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선정이 되어서 연주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오늘도 끝에 원처신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처신 곡을 선곡하다가 두 분이 같은 곡을 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두 분의 닉네임이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난주에 못했었던 3부, 오늘 한 주 건너뛰어서 3부 여러분과 함께 음원 듣는 시간, 또 여러분의 사연 듣는 시간, 3부까지 아주 풀 세트로 함께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행 어디론가 떠나는 일밤 감성 피아노 라디오 라이브 제 79회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숫자에 연연하고 있어요. 79번째를 맞는 일밤 감성 피아노. 자, 오늘 또 어떤 분들 오셨는지 채팅방 가서 인사 나눠볼게요. 임건님, 영훈님 안녕하세요.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적어드립니다. 곡 잘 받았습니다. 피아노 너무 예뻐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채널도 알게 됐는데 너무 듣기 좋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미카엘 김, 네, 교음스님, 교과서 음악 스튜디오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편곡했던 박효신님의 야생화를 아주 멋들어진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주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는 소식 전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등뽀님,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제가 닉네임 쭉 읽어드릴게요. 사라케이님, 카푸치노님, 아메리카노님, 선주님, 예서아씨님, 하일튜브님, 써니는순찰중님 함께 파란 이뻐 달고 계시고요. M0K님, 지현리님, 김혜수님, 이태훈님, PS139Y님, 문자르트님, 이슬님, 그리고 하나상, 네, 곰방화, 렌린치님, 오우, 나이스 투 미트 유. Good to see you again. 아일저스틴님도 오셨고요. 최은실님 보이십니다. One fine day. 어느 좋은 날. 네, 반갑습니다. 크레센트 EJ님, 그랑사이공님 오랜만에 채팅방에서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드린 분또 읽어드리면 좋아하시겠죠? 예예. 코코님, 도망가자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듣고 싶어요. 돗자리 까셔도 되겠는데요?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수정구슬이님. 동네 산책이라도. 맞아요. 산책도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여행 아닐까요? 라고 막 이래 막 이래. 자, 대니얼 리님. 여행 좋다. 여행 좋죠. 언제 떠나도, 언제 떠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혜정님 또 보이시고요. 김혜수님께서는요, 형광 라임 셔츠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불을 꺼야 할 듯. 네. 불을 뭐 적당히 한번 꺼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좀만 참아주세요. 코코님, 김동률의 출발. 출발도 있어요. 네. 해주세요. 늠늠님, 삶 자체가 여행. 저는 올해가 삼재가 가는 시기라 삼재 나왔어. 웬일이야. 마지막까지 조심해요. 왜죠? 9수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버님 얼굴이 더 눈부셔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제가 조명을 살짝 앞에 있는 놈을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너무 노래졌나? 한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이희승님 또 눈부릅. JFK님, 영훈님 오늘따라 자체 발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변에 조명이 좀 많아요. 조명을 막 여기도 켜고 저기도 켜고 막 다 켜놨어요. 예. 자, 지현리님께서는요, 오늘 2부까지 살아남길요. 뭐 서바이벌인가요? 세상에. 도망가자 꼭 듣겠어요. 눈꺼풀 이기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는 좀 신나는 노래들 많이 준비했어요. 오, 정말 오랜만에 아이돌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 손가락이 부러져라, 부러져라, 날아다니는 거를 보실 수 있는 아이돌 노래. 농담이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뭐라는 거니. 자, 박윤정님, 구름커피 한 스푼님 반갑습니다. 제 대신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구름커피 한 스푼님 반갑습니다. 예예. 다예님께서는 라임이 너무 잘 받으시는 영훈님.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또, 네, 제 에너지가 돼서 피아노 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아주 상콤하다 못해 저의 이 라임 색깔 맨투맨처럼 막 침샘 어택. 자, 라붐의 노래입니다. 라붐. 영화 아니고요. 네. 네, 리얼리티 아니고요. 라붐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네. 상상 더하기라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실 거예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긴장이 되지만 네, 오늘 첫 곡으로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라는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잭스키스 아니에요, 최은수님. 네, 라붐 상상 더하기 첫 번째 피아노 라이브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네. 첫 곡. 첫 곡 찾는데 벌써 팔이 아파요. 어떡하면 좋죠? 참 중독성 있는 노래였어요. 이태우님, 나이스. 네, 와우, 예술이다. 해주셨고요. 이슬님 뒤에 인형 새거 생겼네요. 새 친구 인사해, 어피치. 수진님, 오늘 라임색 옷 너무 상큼해요. 은행나무 색에 맞추신 걸까요? 요즘 낙엽이 너무 예쁘던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딱히 맞춘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여행을 주제로 했으니까 좀 칙칙한 옷 입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예서아씨님, 상상 더하기, 상큼 더하기 최고인데요 라고 해주셨고요. JFK님, 상콤해요. 수정구슬이님, 영우님, 애교보소. 제가 언제 애교를... 애교를? 제가? 네. PS139Y님,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영훈님 손구락. 진정 최고예요. 손가락 경련 올 듯요. 코코님 해주셨고요. 조디님 컴백홈. 아, 그렇죠. 저번 주에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함께 오늘도 읽음 특집으로, 문학 특집으로 참... 아우, 또... 저번주 생각하니까 등줄기에 땀이 이렇게 흐르네요. 그 참 지직지직 거리는 소리마저도 여러분께서 세상에 뭐 라디오 주파수 맞추신 것 같다, LP판에서 LP판 튀는 것 같다, 이렇게 온갖 포장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열악한 진짜 소리에도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음악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성님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하고 막 댓글 제가 다 읽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말 하기 대회 나가시면은 다들 1등 하시겠다고 막. 네, 카메라가 오늘은 카메라가 네 말썽이군요. 또 잘해. 잘 지내님께서도 지난주 방송 구성은 정말 좋았어요. 아, 음향만 좀 더 좋았다면 훨씬 더 재밌게, 아, 연주도 더 막 못 떨어지게 할 수 있었는데, 네, 뭐 아쉬운 마음은 잘 담아뒀다가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함께 또 일밤 찾아올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목표입니다. 제 목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일밤 감성 피아노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님께서 영훈님 진실이 한번 불러주세요. 제 동생인데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셨군요. 진실이. 진실어. 이름이 참 진실하시네요. 네, 진실하게 사시기를. 데니얼 리님께서 잔잔한 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2부 때 오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2부 때 오세요. 1부 때는 다 신나고 좀 이렇게 이런 노래들 준비했거든요. 죄송해요 데니얼 리님, 잔잔한 노래 듣고 싶으시면 2부 때 오세요. 제가 반말했나요? 반말 죄송합니다. 진실 은실 한 번씩 불러주세요. 뭔실, 청실홍실, 진실은실, 난리. 자, 네, 감사합니다. 아, 데니얼리님 오늘 처음이시군요. 잔잔한 노래, 원래 제가 잔잔한 노래 전문인데요. 오늘은 일부 때는 좀 신나는 노래, 일부러 좀 준비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또 잠 깨시라고. 리아님, 안녕하세요. 지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1부, 2부, 3부까지 쭉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졸리시면은 먼저 주무시러 가셔도 되고요. 저는 열심히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곡입니다. 데이식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어떡하죠? 템포가 174야. 여러분 뛸 준비하세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가봅시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신나죠? 노래가 아주 신나는 노래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자, 가사도 너무 좋아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게.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 모두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네, 재밌게 삽시다.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이 여행지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신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네,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정구슬이님께서요, 손가락 엔진 다신 이라고 해주셨고요. M0K님, 여행가는 차에서 들으면 더 신나겠어요. 아, 이거 원곡 들어보세요. 원곡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하고 악기 하시는 분들, 아, 비주얼도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래를 모르셨거나 이 팀이 어떤 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꼭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라붐 보면서, 네, 아, 덥다, 더워요. 영훈님 손가락 아끼셔야죠. 영훈님 손가락은 영훈님 것이 아님이에요. 그럼 누구 거죠? 카푸치노님, 데이식스 노래들 다 엄청 상큼해요 라고. 혹시 음악, 걸어다니는 음악 백과사전이시죠? 카푸치노님. 슬러시 SJ님, 대식이여 우주를 지배하지 않. 이미 지배하신 분들 같던데요. 예. 아기염소님, 영훈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중학교 마지막 시험 준비. 네. 쓰다가 엔터를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 준비! 네, 준비! 화이팅! 네, 써니는 순찰중님께서 더우면 벗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네. 아, 데이식스의 0K님께서 혹시 어떤 악기 하시는 분이죠? 제가. 어떤 악기 하시는 분인지 느끼팀을 해주시면, 네, 제가 멤버 이름을 잘 몰라요. 카츄사에 입대하셨다는, 와,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카츄사에, 네, 또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하고 계신 우리 데이식스 멤버 화이팅. 베이스 하시는 분, 그렇구나. 나 알아요, 알아요. 베이스 하시는 분, 네, 잘 알아요. 드럼, 건반, 기타, 베이스 이렇게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슬론 씨에서 제이님, 진정해, 진정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연령대를 높여서, 우리 2000년대 중반이네요. 2006년에 아주 히트를 쳤던, 네,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룹입니다. 거북이의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거북이의 비행기. 여러분 같이 떼창 한번 옆집 윗집 아랫집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네, 조용히 떼창을 불러보도록 합시다. 거북이의 비행기, 피아노 라이브 연주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피아노 라이브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방시영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이종민님도 오셨고요. 최현실님께서 요즘 아이돌 노래 소녀시대에서 멈췄다. 다이애님, 이 곡 따로 영상도 꼭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슬로원 CSJ님, 그 누구보다 비행기 통로 잘 지나갑니다. 아, 비행기 통로 그 좁은 곳 잘 지나가시는 거 보면은 날씬하신가 봐요. 네. 공호님, 소리가 너무 좋네요. 라고 좋은 말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코코님, 라붐보다는 나이 올리는 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 염소님, 비행기라는 곡이 이리도 골저스 했던가요? 세상에. 사라케이님, 오, 도시 야경 촤라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하며 차에서 들으니 정말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교통방송 이기는 고품격 음악방송, 네, 무사히 잘 도착하셨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엘도라도님, 바이브 곡 아무거나 부탁부탁. 네, 바이브 노래가 뭐 있지? 바이브 뭐 이건가요? 들이 많네요. 네. 슬로어님, 스톱. 거기까지. 완공 못해요. 네, 바이브 노래, 지금 노래 제목만 보고. 뭐, 좋은 노래 진짜 많구나.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그 남자, 그 여자도 아는 노래였던 것 같고. 좋은 노래 너무 많다. 네. 코코님, 오늘도 술 한잔한 일입니다. 왜 그러게 수리아가 먼저 떠올랐을까? 엘도라도님께서 바이브 팬이신가봐요. 언제 한번 바이브 스페셜도 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은 스페셜 해도 되겠는데?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자, 로즈님, 비행기 2019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전이네요. 한국 여행 때 비행기 탄 게 마지막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참 비행기 타본 지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온 거 말고는, 그러게요. 진짜 타본 지 너무 오래됐다. 언젠가 또 비행기 타고 훨훨 날아서 저 외국 여행, 해외여행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네. 문상철님 오셨나 봐요.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최현실님은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자, 또 등보님께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랑사이공님, 헐, 문상철님 반가워요. 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랄까. 아니, 채팅방에 문상철님 몇 번을 나오는 거야 이거. 최현실님은 이승환 스페셜. 아, 스페셜 할 게 참 많다, 진짜.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언제 특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티스트.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아주 엄지손가락에 꼽는 아티스트죠. 김동률님의 노래, 또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출발. 오랜만에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출발. 언제 들어도 여행 가고 싶은 욕구를 뿜뿜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김동률 전공자라고 아까 문상철님께서 남겨주신 거 봤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커버 못한 곡들도 너무 많고요. 네.
김동률님 목소리도 드라마틱하고 음악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엘도라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희준님 전람회의 여행도 좋아요. 그 노래 한번 꼭 들어봐야겠네요. 오선주님 피아노 소리 들으니 너무 기분 좋아요. 피아노 소리 듣고 싶으실 땐 일요일 밤 10시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일밤 감성 피아노 라디오 레이블을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오드리님 너무 행복해요.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에 자주 올려요. 회원수 8,000명입니다. 8,000명. 어이, 감사합니다. 예. 아까 리리님 오셔서 많은 분들 인사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디 보지? 제가 느려요. 어디 계시죠? 리리님? 리리님? 네, 리리님. 너 채팅을 못 찾니? 어우, 답답해. 여기 있다. 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김동률의 멜로디. 멜로디. 다다다님. 다다다님 단단한 터치. 다다다님께서 단단한 터치가 멋있다고. 네. 다다다다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순찰중님. 동률님 혹시 비밀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죠? 네. 그러게요. 선주님. 괜찮아. 연주가 기똥차니까요. 네. 또 우리 아티스트 걱정해주시는 우리 조른이 여러분. 카푸치노님께서 영훈님은 김동률님 박사 학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싶네요. 자,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러면 오늘 1부 매우쳐드립니다 코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매우쳐드립니다 코너는요. 일반 감성피아노 1부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신청곡 연주해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사연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지금 보고 계신 채팅방에 고정 댓글 클릭해보시면 링크 타고 가셔서 사연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신다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선정이 되어서 연주가 될 수 있겠죠. 모든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너무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뭐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듣고 싶으신 곡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24시간 열려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댓글 하나 읽고 갈게요. 공호님 팝송 신청곡도 받아주시나요? 선정되면 이번에 신청하면 다음 주 일요일에 사연하고 신청을 연주해주시나요? 네.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읽어버렸네요. 공호님, 네,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매우쳐드립니다는 두 분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매우쳐드립니다. 예, 선정되신 분들께는, 조르니 김혜수님의 후원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P 골드 콜라겐 앰플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내주실 때 작성해주신 이메일 주소 꼭 확인해주셔서 선물 받아보실 수 있게 방송 끝나고 꼭 메일 한 번씩 확인해주시길 바라요. 일밤 감성 피아노. 조디가 매우 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을 매우 쳐드리는 코너죠. 매우 쳐드립니다 코너 돌아왔습니다. 네, 사연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조영훈님 유튜브에서 피아노 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성시경, 전에 올리신 김동률 메들리 정말 잘 들었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좋아하는, 특히 김동률 씨는 그렇게 가기 힘들다는 콘서트만 두 번씩이나 찾아갔었더랬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 오래된 노래 콘서트였는데 그때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그렇게 감사한 건 줄 몰랐네요.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금 군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고 저는 장교로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간부나 용사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또한 행동하는 것도 눈치도 더 많이 보이고 전이 본 지 4개월이 흘렀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바깥에 나가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걷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기도 해요. 전에 김광석 씨 메들리를 올려주셨었는데 너에게라는 곡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번 기회에 조용훈 씨가 편곡해주신 김광석의 너에게라는 곡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아, 군인이시니까 듣고 싶습니다. 충성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네. 아, 장교로 복무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어쨌든 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자신과 싸우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 우리 조르니와 저 조디의 힘을 모아서 건강하게 무사히 복무를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익명의 장교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김광석님의 너에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연주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워쳐드립니다 사연으로 한번 선정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드리님께서 방금 후원 보내주셨는데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합니다 영훈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이따가 한번 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익명의 장교님께서 신청해주신 김광석님의 너에게 매우 쳐드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우 쳐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분도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저번 주 방송 중에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 기념일은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31일, 저번 주죠? 은 저희 부부의 17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서로가 표현이 서툴러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서로에게 맞추는 긴 과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시절에는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을 들려주며 마음을 은근슬쩍 고백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려주며 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자. 네, 코소리를 듬뿍 담아서 네,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두 분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자라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써주신 대로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너무 코를 많이 먹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사연 끝이에요. 사연이 짧죠? 이승환님의 그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자본주의가 나은 게 있어요. 아, 뭐, 이 신청 보내주실 때 뭐, 따로 봉투를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참 마음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쵸? 한자 한자 적어서 또 신청곡도 뭐 할까 고민 하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연주 못해드리고 소개 못 시켜드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이 달달한 사연의 주인공분 17주년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렸었고요. 한번 쳐드리죠. 맛있는 거 많이 접수셨기를 바라면서요. 신청해주신 이승환님의 그 한 사람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였네요. 요 곡 매우 쳐드리겠습니다. 매우 쳐드리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일밤 감성 피아노 라디오 라이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아, 이 하모니카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종성 형 생각나네요. 형 듣고 있어? 언제 한번 나랑 꼭 같이 해줘. 하모니카 소리 너무 구슬프네요. 구슬프게 들리네요. 지금 뭐 가사, 네, 팩트폭력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게 왜 다 줬냐? 아니, 다 준 사람이 잘못이야? 다 줬는데 받고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네. 뭐 연애는 밀당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예예. 뭐 인연이 어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드리님께서 독신주의. 혼자 살아 뭐 아유 뭐. 같이 살 사람 같이 살고, 네.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도 혼자 살고, 예. 네. 그렇게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롭게. 예. 네. 종성님이 형이셨구나요. 네.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형님이십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줬다 뺐다 얘기 그만할게요. 자, 오늘 여행 어딘가로 떠나는 이라는 다소 감성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1부에서는 굉장히 상큼하고 발랄하고 신나는 노래들 위주로 연주를 해드렸고요. 2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까 누구시죠? 이름이 안 보여. 죄송해요. 오드리님. 오드리님께서 신청해주신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제가 악보를 지금 음원 듣는 동안에 다운을 받았는데 좀 읽고 있는 중이야. 한번 연주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드리님께서 신청해주신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빌리 조영훈, 아,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노래 진짜 좋네요. 원곡 들어봐야겠다. 이거 1985년 노래예요. 제가 맞다면요. 네. 85년도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오드리님께서 친히 신청해 주셨기에 네. 살짝 연주해 봤습니다. 자, 여행 가고 싶죠, 다들. 어디론가. 뭐,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따분한 일상, 이, 지루한, 네, 어, 뭐랄까.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떠나는 때가 많잖아요. 그쵸? 혼자서든, 혹은 또, 누구와 함께든,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죠. 선우정아님의 노래 도망가자. 그리고 돌아오자. 그렇습니다.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선우정화님의 명곡이죠. 도망가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선주님께서 오, 이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질KJV님 커피머니. 네, 커피머니. 네, 물입니다. 네, 맛있는 커피 사 먹을게요. TV의 술무대 수요일 10시에 아, 제 방인가요? 제 방이에요? 아, 유튜브에서 수요일 10시에 메모해놓고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였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였나? 아무튼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방영이 되었던 MBC TV 예술 무대에서 테너 존노님, 하모니스트 박종성님, 그리고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님과 저 이렇게 무대를 꾸몄었는데요. 저 본방 사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제 방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요일 10시. 기억해. 네,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갔던.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요. 삐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일저스티님, 이따가 12시에 저의 최애이신 호피폴라의 리더 아일님이 라디오 스페셜 DJ 하시는데 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 방을 지키겠어요. 아니요, 거기 가셔도 되는데. 최애시잖아요. 최애시면, 네, 저는 다시 보게 되니까. 아, 거기도 되려나? 네. 아일 저스티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11월 10일 밤 10시 TV 예술무대 유튜브에서 영호님 공연 재방해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아, 채팅방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네,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채팅방에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현님, 플라워 댄스 신청이요. 저번에 썸머 당첨됐었던 플라워 댄스. 이거 되게 유명한 곡 아니에요? 여러분, 축처신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는 노래인가? 모르는 노래인가? 뭐지, 이게? 잠깐만요. 너무 흐려요. 네, 플라워 댄스 언젠가 유명한 곡을 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영우님 급 궁금.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못 쳐요. 아, 이거 리스트인데? 그쵸? 네. 이거 안 쳐봤어요. 이거 치워볼 걸 그랬다. 김동률님 콘서트 때 뵀던 그 조용우님 맞으실까요? 제가 김동률님 콘서트에서 뵌 적이 있었나요? UHI님. 김동률님 콘서트에서 봤던 조용우님은 누굴까요?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태어나서 김동률님 콘서트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보고 싶다. 손이 뭐 흔들흔들하니 곡이 나온다. 클래시컬. 네. 그리고, 파울로 퀸테로. Please play toys good person.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좋은 사람 맞나요? 아닌가? 아닌가? 빨리 채팅 누가 남겨줘. 방에 막 보이는 대로 막 치고 있어. 윈터 스토리. 윈터 스토리. 아, 별로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하지? 예, 네, 지금은 즉석 쳐들고 있는 즉전 신 코너. 그렇습니다. 토이의 세 사람. 참, 다 완벽하게 못 쳐서 죄송하네요. 학교 가는 날. 왕벌의 비행? 왕벌의. 저요. 네. 레이크 루이스 분명히 제가 쳤던 곡 같은데 이거다. 아, 아닌가? 처신 툭 건드리면 나온다. 영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은 뭘까요? 뭐 이걸까요? 아는 사람.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곡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정말 기가 막히기가 어려운 곡이에요. 말할 수 없는 비밀 피아노 대결할 때 했던 곡이요. 아, 뭐 이것도 있다. 흑건 백건 막 치고 그랬던 거.
다 나온다. 네. 슈베르트, 슈베르트. 치고 있네. 네, 채팅방에 막 던지세요. 네. 전 그럼 다음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 조금 기다리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윤종신님의 오래된 프로젝트죠. 월간 윤종신 2017년 5월 곡입니다. 노래는 박재정님께서 부르셨고요. 여권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일찍 자신 그만. 머리 터질 것 같아. 윤종신님, 박재정님의 여권 들고 여행 갈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정신님의 여권 연주해드렸고요.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갑시다. 네, 하림의 출국. R&B의 정수죠. 하림님의 출국 들려드렸습니다. 피니미니님 여권 출발 도착 미아. 뭐 결국 미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아. 아, 그러고 보니까 미아가, 박정현님의 미아가 있고, 아이유님의 미아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짧게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 공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줄 서서 수속 밟고 보안 검색대 지나서 면세점 탐방하고 게이트 가서 비행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구름다리 같은 거 건너잖아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공항의 냄새, 소리들, 그런 분위기들 참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공항 가면 뭔가 설렌다고 영쌤 김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설레는 공항 찾아갈 날이 곧 오겠죠. AHS님, 점점 늘어가는 시청자를 보니 제가 다 뿌듯해요, 조디님. 앞으로 쭉쭉 더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엘도라도님께서 소희의 산책도 네, 한번 연주. 한 번이 아니죠? 몇번 연주해드렸었어요. 신입.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스며드시는 거죠. 사랑 가득 별표님, 생활의 발견이네요. JFK님, 여권 갱신 기간 지나버렸는데, 다시 미리 만들어둬야겠어요. 이제 계획 잡으시고 만드세요. 네, 그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버리는 시간 없이 쓰시려면, 여행 가시기 직전에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여유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림의 출국 연주 해드렸었고요. 박정현님의 미아까지 지나서 요 노래 또 얼마 전 윤종신님 특집 때 연주를 해드렸었는데
그 뭔가 어디론가 떠날 때, 그리고 그 떠나는 곳에, 내가 향하는 곳에 내가 그리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설레임을 담은 곡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윤종신님의 너에게 간다 라이브 연주 들려드릴게요.
윤종신님의 너에게 간다. 피니미니님, 나에게 와라. 이라고 해주셨고. 바람님께서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방제 보고 왔다 조용히 듣고 조심히 신청해봅니다. 힐링곡 김동률의 출발. 아까 연주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쉽네요. 듣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방송 자주 들어주세요. 엘도라도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일이 있어 이만 굿바이 해야겠네요. 이 뒤부턴 다시 보기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빈 씨님께서 여운이 남네요. 주셨고요. 커커커커먼 네 피니미니님 해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은요. 처음 연주 해드리는 곡이에요. 제가 또 존경에 맞지 않는 아티스트 김동률님께서 예전에 기타리스트 이상수님과 함께 베란다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셨었죠.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트레인, 기차 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네. 계시죠. 트레인, 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네. 떠나는 걸까? 떠나간 걸까? 떠나온 걸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끔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맞는 길에 내가 올라와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그마저도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차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목적지 없이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현님께서 G.O.D의 길 하셔야 할 듯. 주디의 길 위에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들려드리고 언처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죠. 매주 일요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일밤 감성 피아노 라디오 라이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핵심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얹어진 언제든 어느 언젠가 쳐주겠지 신내 신청곡 고약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얹어진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벌써 12시가 넘었다고요? 가는 시간 잡을 수 없으니 그냥 무르르듯 따라가는 게 순리일세. 문성현님 행복한 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신 신청곡 선정해서 연주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얹어진 당첨자는 과연 누구일지 풍악을 한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야, 2명.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2년 전에 영우초님께서 베란다 프로젝트에 산행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훈 피아니스트 손에서 재탕생된 산행 듣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학부생님께서 3년 전에, 지금은 졸업하셨으려나요? 네. 혹시 베란다 프로젝트 산행 가능할까요? 갈수록 고조되는 김동률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네. 걸려서 걸렸어. 베란다 프로젝트 날이야, 오늘.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오늘의 얹혀신 당첨곡으로 학부생님과 영우초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 텐데요. 3부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는 링크 지금 올려드릴게요. 제가 링크를 열어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고정 댓글로 해놓고 예, 지금부터 신청곡 받겠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음원 듣는 시간이에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밤 감성 피아노. 자, 일밤 감성 피아노 3부 시작됐습니다. 3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머리맡에 고이 두시고 아 스르르 잠 드시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링크 열자마자 바로 남겨주신 분 계시네요. 피니미니님, 도시락이 먹고 싶네요 하시면서 페퍼톤스의 도시락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노래일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피니미니님께서 신청해주신 페퍼톤스의 도시락. 정말 좋은 노래네요. 쿵짝쿵짝. 큐트송. 네, 곡이 너무 아름다워졌어. 안테나 사랑합니다. 오, 대박적. 고추장에 무쳐온 마늘통장아찌. 우리 강아지 쿠키 구워줘야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샌드위치, 계란말이, 김밥, 김치볶음. 친구예요. 그만 읽어야지. 도시락 페퍼톤스의 노래 피니미니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도시락 맛있게 잡수세요. 자, 다음 시간 보내주신 분 웰빙 님이십니다. 아까 집에 오다가 들었던 곡인데 그냥 위로가 되고 그래요. 너무 힘든 요즘인데 조르니 여러분과 영훈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께서 같이 불러주셨는데요. 한번 누구누구 목소리가 나오는지 맞춰볼까요? 아, 엄청 재미난 노래네요. 전 특히 선우정아님 목소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려오네요. 더블 V, 달래5, 옥달, 요조, 선우정아, 치즈 및 박문치님께서 같이 부르신 잘 먹고 잘 사는 법. 우리 웰빙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멜로디가 아주 똑 박히네요. 노래였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채팅방 잠깐 볼까요? 영쌤님,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셀러5라고요? 네, 네, 갈래브이. 죄송합니다. 이거 뭐 거의 그거죠? 네, SS50 핫 막 이런 거네. 죄송해요. 셀러5요. 네, 죄송합니다. 셀러5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갈래비 웬 말이야. 야, 갑자기 만두 얘기가 왜 나왔죠? 네. 아메리카노님, 노래 너무 상큼발랄하네요. 아니, 어떻게 들으시면서 따시는 거예요? 그냥 들린 대로 친 겁니다요. 잊어버려요.
나 이 부분 나중에 지울 거야. 흑역사를 남길 순 없지. 지금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잘 지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여행을 하고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곡이에요.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예전에 여행하며 고생했던 즐거웠던 여정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아요 하시면서 신치림님의 배낭여행자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배낭여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마주할 때가 많죠. 이따만한 자기 몸보다 큰 배낭을 이렇게 이고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몇 개월, 몇 년씩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언젠가 배낭 메고 여행을 떠나볼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들어볼까요? 신치림님의 배낭여행자의 노래입니다. 먹고 싶다. 이 밤에 이런 가사 들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배고프다. 그래요. 계속 먹는 거 나오는 음악. 해외여행 가면 생각나는 것들. 이야... 또 먹는 노래. 엄마가 싸준 도시락. 뭐. 박수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마치 MT 와서 듣는 노래 같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호찬님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까 박형준님, 형 멋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해요. 자, 오늘 신청해주시는 노래들이 다 이런 귀염뽀짝한 노래들이 많네요. 지금 오전 12시 32분 05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새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저는 11월 한 달은 굉장히 뭐 공연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바쁜 일정들로 이제 정신없이 보낼 것 같은데 살짝 귀띔을 하나 해드리자면 12월 23일 네 세종시에서 피아니스트 주용훈의 단독 공연이 열린다는 소문이 아, 박수 주세요! 티 내야지 또 이런 거 티 내야지 1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세종시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그렇습니다. 어우 이렇게 뜨거운 반응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쏘리 질러. 네, 세종시로 찾아갑니다. 몇몇 분의 조르니 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금 기획을 해주고 계세요. 미리 공지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매진되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지금 신청하고 계신 분 다 오시면 아마 매진각인데 아무쪼록 저의 계속되는 소식들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훈투비 언더바 피아노 계정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피아니스트 조용훈 유튜브 커뮤니티 탭 카카오톡 채널 피아니스트 조용훈까지들 많이 참고해주시고 팔로우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23일이에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연말이라니.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도시락, 잘 먹고 잘 사는 법, 배낭여행자, 뭐 먹는 얘기 계속 나오다가 자, 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희승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타 소리 하나에 깊이 있는 음색이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달인의 저 별은 외로움의 얼굴 신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고 오실게요. 저 별은 외로움의 얼굴 달인님의 노래 이희승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으니까 정말 좋은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부는요 이렇게 미처 몰랐던 명곡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엿보는 느낌이랄까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세종 씨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정확한 장소와 일정은, 네. 계속 제 SNS 팔로우 해주시면 소식 올려드릴게요. 조르니 모임. 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단독 콘서트를, 메인으로 하나, 아마 팬 미팅? 팬서트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이운 백님 간만에 오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희승님 감사해요. 잘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좋은 곡 소개시켜주셔서요. 조용우님 영상 보고 피아노 배우고 싶어졌다는 제이운백님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아마 동기부여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플레이리스트 쫙 올려놓고 저는 미리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을 이 노래로 할까요? M0K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특별한 사연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죠? 전 이 곡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모두 따뜻한 밤 그리고 따뜻한 매일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곽진원님의 함께 걷는 길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와서 나머지 사연 소개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 저장해놓고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할게요. 곽진원님의 함께 걷는 길 M0K님의 시청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나머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쭉쭉 소개해드릴게요. 지현리님 신승훈님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신청해 주셨네요. 고등학교 때 신승훈을 엄청 좋아했는데 당시 친구들은 서태지를 좋아했었고 대학교에 오니 동기들은 이승환을 좋아하네요. 맨날 상대적으로 혼자만 좋아했는데 지금 주위 돌아보면 신승훈을 더 좋아했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거에 아직도 행복한 유치한 저는 감성이 아직도 고등학교 때 머물러 있나 봅니다. 지금은 승훈 오빠보다 영훈님이 좋아요. 라고 해주시면서 지현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승훈님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샌리스트 올라가 있고요. 세라케이님 브루노 메이저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저 오늘 이름 읽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 브루노 막 마요르 막 이런 거 아니야? 메이저 네. The Most Beautiful Thing 시청해 주시면서 가을가을한 노래를 찾다가 생각났어요. 낙엽 태우는 듯한 목소리 같이 들어요. 사라케이님 시청해 주셨고요. 다나님께서 셀렌디온의 To Love You More 시청해 주셨어요. 일밤을 너무 오랜만에 오늘도 지각하며 돌아왔어요.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왜 이리 피곤한 건지 방송 듣다가 잠이 스르륵 매주 월요일 아침을 유튜브 자동 재생되는 영상 소리로 깼어요. 일밤 참여 못하면 왜 이리 죄책감이 드는지 원년 멤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늦게라도 오늘은 늦게라도 오늘은 꼭 들렸어요. 오늘도 열일하시는 영우님 연주 잘 듣다 잠들게요 하시면서 시청해 주셨네요. 슬렌디온의 To Love You More 이따 함께 들으실 거고요. 문자르트님도 보내주셨어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듣고 싶어서요. 좋아하는 가수 이수영님의 곡 신청해 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감기, 독감 앓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가 한 2년 동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한 1년에 한두 번씩 쿵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감기도 안 걸리네요, 요새 이상. 맞아요. 수요일에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하죠. 영훈파 뭐죠? 무슨 파? 아, 영훈파. 아이고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남았어요. JFK님, 김장훈님의 내일이 찾아오면 시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방금 급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유니님 블레이크 쉘튼의 홈 신청해 주셨어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여행이었어요. 캐나다 생활 10년 접고 귀국했네요. 블레이크 쉘튼의 홈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 생각나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고 있어요. 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신 노래들 쫙 샌리스트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감상하시면서 주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3부에 나가는 이 음원들은 저작권 문제상 편집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일밤이 길어지네요. 졸은 이들은 좋지만 김영님 너무 늦게 주무시게 제가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시 전에는 항상 꼭 끝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계속되는 방역 조치 잘 협조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 어려운 시기들 이제 거의 끝이 보이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힘내시고 이제 또 공연장도 조금씩 그 자리 좌석이 좀 더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긴장하지 말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어딜 가나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하면서 잘 견뎌내 봅시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겨내는 게 좋잖아요. 자, 자 오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여행 어디론가 떠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음악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요 클로징 멘트 끝나고 신청해주셨던 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곡 쭉 샌리스트에 올려놓고 저는 정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저의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인스타그램 훈투비 언더바 피아노 페이스북 페이지 피아니스트 조용훈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 탭까지 여러분들 항상 귀 쫑긋 눈 불아리고 눈을 불아려주세요. 네, 눈을 번쩍 뜨고 저의 소식에 귀, 눈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꽤나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네, 계획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끝 인사 할까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저는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디와 조르니에게 안녕을 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좋은 음악 됐어. 눈 부라리고 기다려.